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티어별 영웅 관찰하기 제3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둥키 겐지에 이어서 오늘은 많은 유저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는 영웅이죠. 바로 랭킹보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브론즈부터 실버, 골드, 플레, 다이아, 마스터, 금화, 랭커까지의 랭킹볼 플레이들을 쭉 관찰하면서 각 티어별 랭킹볼들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 또 랭킹볼에 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하면은 아니 나무는 뭐 니 랭킹볼 잘하지도 못하는데 훈수냐? 라고 하실 수 있어서 랭킹볼 한 줄로 이번 시즌에도 4352점 랭커를 찍고 있는 바로 알라님을 모셨습니다. 부실골플 랭킹볼 분들의 플레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피드백할 때 다이아 플레이까지는 봤는데 브론즈 실버 분들 플레이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플레이부터 좀 나타나는 그 랭킹볼들의 피드백을 해보셨으니까 좀 그런 것도 알 수 있겠군요. 이따가 오케이, 먼저 브론즈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브론즈 네 자릿수를 유지하고 계신 아빠가 안티님이고 랭킹볼 유저들은 또 신기하게 이렇게 좀 압도적인 한 줄 유저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랭킹볼을 한 이유는 귀여워하고 신청한 이유는 유튜브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대요. 이 문장만 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이 아빠가 안티님께서는 본인의 잘한 랭킹볼 플레이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풀장인데 브론즈예요? 밧줄? 첫 번째 밧줄? 찍긴 찍었어요. 시작부터 브론즈 랭킹볼 분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영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영웅마저도. 그래도 애쉬 잘 물었어요. 오케이, 잡았고요. 정말 이분이 소개해 주신 대로 순수하게 오버워치를 즐기시는 브론즈 랭킹볼 유저입니다. 귀여워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팔 드라이브는 곧잘 찍네요. 근데 좀 방법이 정해져 있어. 브론즈 랭킹볼들의 특징은 밧줄을 걸지 않으면 파일드라이브를 찍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고지대에서 밧줄 없이 파일드라이브를 찍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목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마치 콜레스테롤 과다 섭취한 것 마냥 자꾸 이게 꽉꽉 막히거든요, 가다가 벽에. 근데 궁극기는 또 빨리 채웠죠? 썼어요? 랭킹볼 1인궁 화끈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살짝 드시나요? 일단 랭킹볼 자체는 이분이 할 줄은 아시는 분. 그쵸, 뭔가 밧줄을 걸고서 찍는 거 순간순간에 나 키를 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잘 온 것 같아요. 킬각이 보이는 상황에도 저렇게 찍으니까. 그러니까 킬각을 못 본다. 총을 쏴서 킬을 볼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분이 랭킹볼을 하는 이유는 이 굴러다니고 찍는 게 재밌어서 이유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밧줄을 걸고서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파일 드라이브를 찍기 위한 높이를 만들기 위한 설계일 뿐. 지금 브론즈 생각보다 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100대 0에 완벽하게 승리한 본인의 최고 잘했다는 생각의 플레이를 보내주신 느낌이 크긴 하네요. 확실히 랭킹볼 유저분들은 다른 영웅을 많이 안 해. 랭킹볼만 하다 보기 때문에 이 영웅은 조금 그래도 스킬을 쓸 줄 아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너 허공에 왜 이렇게 총을 많이 쏘시지? 근접 공격 엄청 때렸고. 이거는 뭐 애쉬를 죽였다 살렸다 죽인 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브론즈 분들은 뭐 하나 원툴인 경우가 많아요. 좀 한쪽에 특화되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를 보면서 이 플레이가 되게 멋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밧줄 붙잡고 굴러다니기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총으로 계속 뭐 잡기만 한다던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밧줄 타고서 뭐 고인물 루트만 간다던가. 근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파일드라이브에 꽂혀 계셔. 지금 거의 파일드라이브가 딜의 한 98% 지분을 차지하거든요. 파일드라이브 무한 파일드라이브. 내가 본 랭킹볼 유저 중에 한 판 동안 파일드라이브 제일 많이 찍는 분 같은데. 파일드라이브 장인입니다. 또 찍죠. 밧줄 좀 이제 돌아다니다가 총 슬쩍 쏘고 이제 밧줄 쿨타임 돌았으니까 밧줄 걸고서 슬쩍 돌았다가 파일드라이브 쿨타임 부분 찍고. 그쵸?
마지막까지 파일 드라이브. 그래도 이게 사람이 어디에 꽃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분은 이 브론즈 시절에 파일 드라이브라는 스킬 쿨타임 돌리는 데에 꽂혀 계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기본기는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쵸, 밧줄 걸고 찍는 거. 네. 그냥 순간적인 킬각이나 아니면은 네. 좀 스킬 활용 같은 거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파일 드라이브를 너무 낭비를 하시는 게 많거든요. 아, 이제 하다못해 낭비가 된다 파일 드라이브가. 1923점의 실버 레킹볼 유저고요. 일단 찍어요. 과감하게 찍었어요. 저거 못 참거든요. 레킹볼 유저들 입장에서 저렇게 뭉쳐있으면 궁극기 게이지 달아. 이 스킬 썼을 때 체력 빵빵해져. 마치 겐지 할 때 다 같이 모여있으면 질풍참 한번 긋고 싶은 그 느낌. 그래도 브론즈 레킹볼보다는 확실히 잘하는 느낌이 들죠. 총도 자주 꺼내고. 그리고 지금 뭘 봐야 될지 살짝 모르고 방황하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뭘 봐야 될지 모르고 일단 네. 1순위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1순위, 우선순위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숙제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오버워치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거군요. 아직까지도 그 코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보이네요. 실버에서도 밧줄을 걸고서 찍는다. 사실 고티어로 갈수록 레킹볼이 밧줄을 걸고서 찍는 빈도수가 현저히 낮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다 이제 2층 엄폐를 끼면서 밧줄은 제가 도주용으로 쓰니까 그렇게 그렇죠. 진입용으로는 잘 안 쓰죠. 찍고서 도주하고 그 다음 밧줄로 진영 붕괴시키면서 2층 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네. 플레이로 봤을 때는 브론즈 분이나 좀 그 차이는 없거든요. 그 차이가 없다? 그래도 에임 같은 건 좀 더 괜찮지 않나요? 에임 같은 것만 좀 좀 쏜다 이지. 솔직히 플레이 자체는 아까 그 브론즈 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빈도수 좀 맞추는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로또를 긁고 있는 거라면 이분은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거다. 수익률이 조금 더 보장되어 있는 느낌이죠. 다음은 골드 볼게요. 소설이스님입니다. 이번 시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 레킹볼 저 같은 광물 레킹볼 유저들은 대기 시간에 제일 신나요.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보고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다 할 수 있거든. 여기서 좀 연습도 좀 하고 이거 이거거든. 계속 연습하는 거거든요. 오, 성공했어. 아, 근데 팔 드랩을 못 찍었어. 과연 이분은 3000으로 찍을 수 있을지. 오, 찍었어. 이거 하려고 지금 레킹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분이. 근데 지금도 사실 보면은 정면으로 들어가는 각이 너무 많죠. 상대방 입장에서 까다롭게 뒤에서 요런 걸 해라. 보이는 데서 오면 대처하기가 쉽거든요. 아, 그쵸. 아까는 이제 로또?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분은 이제 주식 같은 플레이를 하는 거죠. 조금 이제 안정성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만 가다 보면 언제 상장 폐지가 될지 몰라. 오, 요런 플레이는 또 좋죠. 이런 게 좀 진지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 가고 싶은 대로 못 가는 느낌이 큰데. 이번에는 플래티넘입니다. 브론즈부터 올라와서 다른 포지션 티어는 좀 낮는데 탱커만 현재 플래티넘입니다. 오, 이제 3인칭으로 시야 확인하고. 그쵸, 이런 플레이가 필요했죠. 플래티넘부터는 이제 맵을 활용합니다. 기바 때려주면서 파일 드라이브 찍으실 거고요. 이스킬 쓰면서 한번 진영 헤집어주고. 오, 확실히 골드랑 차이가 확연히 나죠. 이게 한 티어 한 티어 되게 별 차이 없을 것 같지만 느껴집니다. 직각을 이제 보기 시작하죠. 우리 메르시까지 있으면 메르시의 그 부활이라는 스킬 하나도 볼 수 있어요. 이상한 거 많이 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유튜브 보고서 레킹볼 유저들이 이게 특히 심해. 딜로스가 확실히 많이 나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방금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이제 레킹볼 플레이에 살짝 취해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매드무비풍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이게 플래티넘까지는 게임 한 판 돌리기 전에 매드무비 하나 보고서 시작하는 게 국룰이어서. 동성 낭비가 진짜 엄청 심해요 이번 거. 아 요런 거 하느라 또 이게 이런 플레이가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오른쪽 2층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가지거든요 저게. 이게 낭만파 레킹볼이라고 하거든요. 겐지 같은 영웅들은 매드무비를 봐도 우리 손으로 따라할 수가 없는데 레킹볼은 조금만 연습하면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 이제 팟지에 한번 살짝 연출되면은 그 뽕맛 잊지 못하거든요. 다이아 레킹볼들의 특징은 닉네임만 봐도 레킹볼 유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금화되면 그게 살짝 퇴색되긴 하는데 다이아 마스터에서 진짜 두드러져. 내 레킹볼 유저에 대한 그 자부심이 살짝 있는 티어입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아리 킹볼이어서 정확히 아는데 뭐 하나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거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티어예요. 잡기로 했으면 잡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파이드라이브 찍기로 했으면 버벅거리더라도 찍어야 되고 여기서 한번 나왔잖아. 이게 저랑 똑같아요. 다이아리 킹볼 여기서 한번 부비적거리다 안되면은 좀 빼야되지 않나요? 이 정도 부비적거렸으면?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안되는 거 알면은 바로 총을 쏘거나 아니면은 총 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그쵸. 저거 캐서디가 레킹볼 봤으면 바로 죽는 각이었잖아요. 잡긴 잡았고 어쨌든 잘 풀리긴 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에임이나 약간 피지컬적인 부분은 확실히 물이 오른 티어다 다이아면. 와 요런 거 봐. 진입 각부터가 달라. 2층에 있는 거 떨궈주고 되게 깔끔하게 플레이하죠. 상대팀 조합하면 호자에다가 정크를 했으니까 이런 메타들은 이제 좀 2층을 많이 먹는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2층을 많이 먹는 플레이를 해라. 보통 정크랩들이 덫을 깔면은 햄스터 오늘 루트에 깔거든요. 아니면 햄스터 타이밍 맞춰가지고. 네. 네. 저 그래서 그 무슨 짓을 해도 2층 자리는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아... 좀 2층 먹는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나 이제. 2층 먹는 플레이를 상대방의 조합을 보고서 내 포지션을 갖고 가는 거. 킹볼 자체가 상대팀 조합에 따라가지고 내가 포지션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겠다, 내가 운영법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내 갈고리 이런 것도 순간순간 판단이 중요하고. 근데 그만큼 또 한 번 하면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긴 해요. 그렇죠. 다음 거는 진짜 안 좋은 행동인 게 브리기테한테 화물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게 브리기테랑 나머지 다섯 명들이 앞라인 땡겨주고 난 화물을 밀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돼요. 햄스 자체가 이제 엄청 빠른 영웅이기 때문에 내가 화물을 밀고 한타를 진입해도 안 늦거든요. 우리 브리기테를 올려놔주고 우리 팀이 덮치는 타이밍, 싸우는 타이밍 때 내가 같이 이제 갈고리로 빠르게 싸워주는 그런 느낌. 또 이게 3인칭으로 보면 또 느낌이 다르군요. EMP 피하는 판단 좋았어요. 오, 아 그런 걸 보는 애. 아, 나는 못 보거든요. 아, 난 그냥 잘하는구나 하는데 여기서도 EMP를 피하려는 무빙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금화 랭커 구간에서는 이제 1거점, 2거점, 3거점마다도 레킹볼의 포지션을 다 다르게 갖고 가는 느낌이네요. 1거점, 3거점에서는 이제 우리 팀원들도 1층에 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2층이나 뒤를 휘젓는 느낌. 근데 2거점에서는 우리 팀이 2층에 자리 잡아야 되니까 내가 화물을 밀어주다가 합류해주는 느낌. 마지막으로 이제 랭커 구간 한번 레킹볼 볼게요. 이렇게 높게 가서 포킹을 하잖아요 계속 딜을. 하여튼 네. 루트가 어디인지도 제가 볼 수 있고 쟤도 저도 이제 공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플레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런 거 제일 궁금해요. 이런 게 의도하는 각인가요? 시그마 밀치고 돌아오는 거? 네, 시그마를 밀치고 바로 파이를 찍을 생각이었는데 저거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이제 저런 거 생각을 바로 해야죠. 계획대로 안 돼도 이제 바로 이렇게 가야 된다. 아 그쵸 그게 중요한 거죠. 저였으면은 저 밧줄 놓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어떻게든 찍거든요. 그게 다이아다. 와 이런 게 신기해. 체력이 100, 200인데 계속 파이드랩을 찍으세요. 그 각을 계속 볼 줄 아는 거네요. 어차피 딜이 안 들어오는 각이 좀 있으니까. 아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조금 더 과감하게 해라. 저 제가 이제 딜이 안 들어오는 각인데도 이제 좀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피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파이드라이브 찍는 각이라는 거네요. 그럼 제가 거의
빵을 잘 안 밟죠, 1층 자리를. 뭐 그러네요. 거의 항상 이제 2층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깔짝띠를 되게 자주자주 넣으시네요. 궁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채우려고. 궁을 채우는 용도도 있지만 저 상황에서 이제 트랙 암살하러 갔을 때 저한테 시자가 뺏기니까 트랙한테는 전쟁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들통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상대도 나를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레킹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난 왜 이렇게 잘 터지지? 근데 보면서도 왜 이렇게 잘 살지라는 느낌. 딱 보면서 예를 들어서 둥키 같은 애들은 진짜 잘 살아남는다 했는데 이 레킹볼은 그 디테일한 차이가 만드는 순간순간적인 상황 판단이 만드는 생존이기 때문에 먹어도 이게 왜 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잘하는 레킹볼과 못하는 레킹볼의 차이가 이거잖아요. 진짜 잘하는 레킹볼이 얄밉게 살아나가.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도시의 골플, 다마그마, 랭커들의 레킹볼 플레이를 싹 다 봤는데요. 레킹볼이라는 영웅이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 그 진입장벽이 더 큰 영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티어별 플레이가 확실히 다른 게 더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또 다른 영웅의 티어별 관찰하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봐!